날은 맑고 더우나 차창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차가 차차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모내는 일이 바쁜 듯하였다. 어제 그저께 이틀 연해서 온 비가 넉넉지는 못해도 모를 낼 만하게 논에 물이 닿았다. 해마다 모낼 때에는 감은다 죽는다는 소리가 난다. 그러나 사흘만 더감으면 죽겠다 할 만한 때에는 대개는 비가 오는 법이다. 금년에도 그러하였다. 마치 하느님이 나는 나할 일을 다 한다. 너희들만 너할 일을 하여라.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없는 줄 알지 말아라. 나는 있다. 너희가 하느님이 없나 보다 할 만한 기회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하는 것 같다. 허숭은 나불나불 바람에 나붓기는 모를 보고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는 농부들을 볼때 하늘에 찬 별과 땅에 찬 생명이 모두 그들을 위하여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중에 오직 농사하는 일만이 옳고 거룩하고 참된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차에 올라앉은 사람들은 다저 농부들의 땀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저 농부들의 공로를 모르고 그들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같이 보였다. 자네, 무얼 그리 내다보고 앉았나? 하고 긴갑지는.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자리에 돌아와서 허숭의 무릎을 탁 친다. 그리고 허숭이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본다. 갑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저 모내는 것을 보고 있네. 하고 숭은 갑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건 무엇하러? 하고 갑진은 한번더 허숭이가 바라보던 곳을 내다보았으나 이때에는 벌써 열차는 벌판을 다 건너와서. 어떤 산 찍은 틈파구니를 달리고 있었다. 자네 네 조상이 대대로 해오던 짓이니까 그리운가 보내 그려? 그러니까 개 꼬리 3년이란 말이어든 하고 또빈정대기 시작했다. 자네 눈에는 농사가 그렇게 천해 보이나? 하고 숨은 약간 감상적이었다. 그럼 요새 상공업 시대에 농사라는 게야 인종치말이 하는 게지, 무해야? 다른 건 아무것도 해먹을 노릇이 없으니까 지렁이 모양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자네 같은 사람은 똥개천에서 용이 오른 셈이고. 하하 지렁이 속에서 용이 올랐다는 게더 적절할까. 하하. 갑진은 차바퀴 굴러가는 소리보다도 더큰 소리로 떠들었다. 곁에 앉은 사람들도 갑진의 말을 듣고 빙긋빙긋 웃었다. 그래도 갑진의 천진난만한 태도엔 악의나 미운 생각이 섞이지 아니하였다. 자네 그게 진정인가? 하고 허승은 엄숙하게. 그렇게도 농사와 농민을 이해하지 못하나? 자네 눈에는 그처럼 농민이 버러지 같이 보이나? 만일 진실로 그렇다면 참말로 큰 인식 차고일세. 어렵시오. 이건 또 훈계를 하는 셈이야. 흥. 농사는 천하지 대분야라. 그것을 설법을 하는 시냐? 아따 이놈아. 집어치워라. 우리 집에도 시골 마른 놈들이 오지만은 그놈들 모두 음험하고 돼지같고 어디 사람 놈들 같은 것이 있더냐. 시골 구석에서 땅이나 파먹는 놈들이 순실키나 해야 할 텐데 도무지 그놈들 서울 사람 한번못 속여먹으면 3년 동안 복통을 한다더라. 그저 그런 놈들은 꾹꾹 눌러야 해. 조금만 늦구면 버릇이 없어지거든. 안 그러냐 이놈아. 너는 이제는 전문학교께나 졸업을 했으니 좀 시골놈 껍질을 벗어봐. 괜스레 없는 가치를 붙이려고 말고. 뭐 어째? 네가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들과 같이 살 테야? 그럴 테면 공부는 뭘 하러 해? 허기는 그렇기도 하겠다. 고등문관 시험에 낙제나 하는 날이면 그 밖에는 도리가 없겠지. 하하하. 기차는 산 끄는 데를 지나고 산 구비를 돌아서 개딱지 같은 농가들이 다닥다닥 붙은 촐락을 지나고 역시 남녀가 바쁘게 모를 내는 논들을 바라보며 달아났다. 갑진도 숭의 말에 자극이 되어 그 대단히도 가난해 보이는 농가들과 대단히도 힘들어 보이는 모심는 광경을 주목해 보았다. 갑진은 장한 생장으로 이러한 농촌의 광경은 마치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애국의 것과 같이 보였다. 갑진은 낯을 승에게로 돌리며, 그러니 저런 집에서 어떻게 하룬들 사나? 하고 탄식하였다. 겉으로 보기보다 속에 들어가면 더하다네. 하고 승은 갑진이 농가에 대하여 새로운 흥미를 느끼는 것이 신기한 듯이, 저집 속에를 들어가면 말야 담벼락에는 빈대가 꿀지, 방바닥에는 벼룩이 끓지. 때꾸이 흐르는 옷이나 이불에는 이가 끓지. 여름이 되면 파리와 모기가 끓지. 게다가 먹을 것이나 있다던가. 호접살 주거리도 없어서 풀뿌리 나무껍질을 먹고 산에 그려. 하는 숭의 말을 다 듣지도 아니하고 갑지는. 아따 이 사람. 조근목피라는 옛말은 있다 대마는 설마 오늘날 풀뿌리 나무껍질 먹는 사람이야 있겠나. 자네도 어지간히 풍을 친해 그려, 하하. 하고 숭의 어깨를 아파라 하고 철썩 때린다. 숭은 깜짝 놀랐다. 어깨를 때리는데 놀란 것이 아니라 갑진이가 조선 사정을 모르는데 놀란 것이었다. 숭은 이윽고 벙벙이 갑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네, 신문 잡지도 안 보내 그려? 하고 물었다. 내가 신문을 왜안 봐? 대판 조일. 경성일보, 국가 학회 잡지, 중앙공론 개조 다 보는데 안 보아? 신문 잡지를 안 보아서야 사람이 구루해서 쓰겠나? 하고 갑지는 뽐내왔다 그런 신문만 보고 있으니까 조선 농민이 요새 풀 뿌리, 나무 껍질 먹는 사정을 알 수가 있겠나? 자네는 조선 신문 잡지는 영안 보니 그려? 하고 숭은 기가 막혀하였다. 조선신문 잡지?하고 갑지는 도리어 놀라는 듯이.조선신문 잡지는 무엇하러 와?무엇이 볼게 있다고.그까진 조선신문 기자놈들.잡지꾼이나 하는 놈들이 무얼 난다고 그런 걸 보고 있어. 백지에 낮잠을 자지.숨은 입을 딱 벌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그리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갑지는 더욱 신이 나서. 그 어디 조선 신문잡지야 또 보기나 하겠든가. 요새에는 그 쑥들이 언문을 많이 쓴단 말이야. 언문만으로 쓴 것은 도무지 히란말 보기나 마찬가지지. 그걸 누가 본단 말인가. 도서관에 가면 일본문 영문 독일문의 신문잡지 서적이 그득한데. 그까지 조선문을 보고 있어? 그건 자네같이 어학심이 부족한 놈들이나. 옳지 옳지. 저기 모심는 시골 농부님들이나 볼게지 으하하. 하고 갑진은 유쾌한 듯이 좌우를 바라보며 웃는다. 왜 자네네 대학에도 조선문학과까지 있지 않은가 하고 숭은 아직도 갑진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보려는 뜻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응 조선문학과 있지 나 그놈들 대관절 무얼 배우는지 몰라 원체 우리네 눈으로 보면. 문학이란 것이 도대체 싱거운 것이지만은, 게다가 조선문학을 배운다니, 좋은 대학에까지 들어와서 조선문학을 배운다니, 딱한 작자들이야. 저상철인 놈으로 말하더라도 무엇이, 춘향전이 어떻고, 시조가 어떻고, 산대 도감이 어떻고 하되만은, 참말 시조야. 미친놈들. 하고 갑지는 가장 분개한 빛을 보인다. 미치기로 말하면, 하고 쏭은 기가 막혀 몸을 흔들고 웃으면서 미치기로 말하면 자네가 단단히 미쳤네.누가 미쳤어?하고 갑진은 대들듯이 눈을 부릅뜬다.자네 말이야.자네가 누구야?법학사 김갑진 선생이 단단히 미쳤단 말일세.어째서?모든 것을 거꾸로 보니 미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자네 눈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 비친단 말이야.무엇이? 하고 갑지는 대들었다. 글쎄 안 그런가? 하고 숨은. 자네는 가치 비판의 표준을 전도한단 말일세. 중하게 여길 것을 경하게 여기고 경하게 여길 것을 중하게 여긴단 말이야. 조선하면 농민 대중이 전 인구의 80%가 아닌가. 또 사람의 생활 자료 중에 먹는 것이 제일이 아닌가. 그 다음은 입는 것이요. 하고 보면 저 농민들로 말하면 조선 민족의 뿌리요 봄뚱이가 아닌가? 지식 계급이라든지 상공 계급은 결국 민족의 지엽이란 말일세. 그야 필요성에 있어서야 지엽도 필요하지. 근간 없는 나무가 살지 못한다면 지엽 없는 나무도 살지 못할 것이지. 그렇지만은 말일세. 그 소중한 정도에 있어서는 지엽보다 근간이 더하지 않겠나? 그러하건만은 조선 지자. 계급은 예로부터. 그 예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말할 것 없지만, 지역을 숭상하는 근간을 잊어버렸단 말일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고래로 조선의 치자 계급이던 양반 계급이 말야. 그 양반 계급이 오직 자기네 계급의 존재만을 알았거든. 자기네 계급. 그것이야 전 민족의 한 퍼센트가 될락말락한 소수면서도 자기네 계급이. 잘 살기에만 몰두하였거든. 그게야 어느 나라 특권 계급이나 다 그러했겠지만은 조선의 양반 계급이 가장 심하였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는 국가의 수입을 민중의 교육이라든지 산업의 발달이라든지 하는 전 국가적 민족적 백년대계에는 쓰지 아니하고 순전히 양반 계급의 생활비요. 향락비인 이를테면. 요새 말로 인건비에만 썼더란 말일세.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고 하면 자네도 아다시피 전 민족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모든 방면으로 다 세태하여져서 마침내는 국가생활에 파탄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는 그 결과가 말야 극소수 양반 중에도 극히 권력 있던 몇십 명 100명은 넘을까 하는 몇세 양반 계급을 남겨놓고는 다 몰락해 버리지 않았느냐 말이야. 어느 서양 사람이 조선을 시찰하고 비평한 말을 어디서 보았네마는 그 사람의 말이 나무 없는 산, 물 마른 하천, 좋지 못한 도로, 양의 우리 같은 백성들의 집, 어리석고 세약한 사람들, 조선에서 눈에 띄는 것이 모두 다 실정의 자치라고. 이 사람의 말에 자네 반대할 용기가 있나? 조선의 모든 세태가 정치를 잘못한 자치라는 말을 그것이 다 양반 계급의 계급적 이기욕과 가치 판단의 전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말이야, 아니야 내 말을 끝까지 자세히 듣게. 그런데 말이야, 자네와 같은 지식 계급이 아직도 그러한 전도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심히 슬픈 일이 아닌가? 우리네 새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백년 동안 잊어버렸던, 아니, 잊어버렸다는 것보다도 옳지 못하게 학대하던 농민과 노동 대중의 은혜와 가치를 깊이 인식해서 그네들에게 가서 봉사할 결심을 가지는 게 옳지 아니하겠나? 숭은 말을 끊었다. 두 사람이 부산 부두에 내린 때에는 여름의 긴 날도 저물었다. 낮에 날이 좋던 모양으로 밤도 좋았다. 바다로 불어오는 바람은 온종일 차 중에서 부대 끼던 허승, 긴갑진 두 사람에게는 소생하는 듯한 상쾌함을 주었다. 더구나 오륙도 위에 달린 여름의 보름달은 상쾌 그 물건이었다. 두 사람은 짐을 들고 연락선으로 향하였다. 정거장에서 부두까지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노동자가 때를 지어 오락가락 하였다. 머리를 깎은 이, 상투 있는 이, 갓슴이 조차 있었고 부인들도 여기저기 보였다. 그 중에는 방직 여공으로 가는 듯한 처녀들도 몇 패가 있었다. 고무신을 신으니, 계단을 신으니, 운동 구두를 신으니 잘 맞지도 않고 입을 줄도 모르는 심마 육아다를 입으니 도무지 형령 색색이었다. 말씨도 대개는 경상도 사투리지만은 길게, 가냘프게 뽑는 호남말도 들리고, 함경도말, 평안도말도 들리고, 이따금은 단어의 첫 음절과 센텐스의 끝 음절을 번쩍번쩍 드는 번쩍 경기도 시골 사투리도 들렸다. 각 지방에서 모여든 모양이다. 스메일이 무릎팍 양복을 입고, 왼편팔에 붉은 헝겊을 두른 사람들이 의압적 태도와 언사로 군중을 지휘하는 것은 이른바. 노동기족인 폐장인가 하였다. 배에 오를 때 보통 여객과 노동자와는 특별한 취급을 받는 모양이었다. 사다리 밑에 좌우로 늘어선 사복 형사는 용하게도 조선 사람을 알아내어서는 붙들고 여행증명서를 검사하였다. 허승도 긴갑진도 증명서를 내어보였다. 여행권 검사요? 하고 갑진은 불쾌한 듯이 경관에게 물었다. 여행권이 아니야. 증명서야. 신분 증명서야. 하고 형사는 구스에게 여행권이라는 말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갑진에게 눈을 흘겨보았다. 어서 가세. 하고 허승은 또 갑진이가 무슨 말썽을 부리지나 아니할까 하여 소매를 끌었다. 갑진은 형사에게 대꾸로 한번 눈을 흘기고 허승의 뒤를 따랐다. 갑진이가 배많은 이등을 타자고 하는 것을. 승은 3등을 주장하여 뒤 가판 및 3등실로 내려갔다. 3등실에서는 후끈하는 김이 올랐다. 구역나는 냄새가 올랐다. 벌써 들어와서 잠을 자는 객들. 그 중에 반수 이상이 조선 노동자였다.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담요 조각을 깔고 들어놓았다.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잡은 자리에 한 부분을 얻어서 궁둥이를 붙였다. 숭도 한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으나 갑진은 아무리 하여도 여기는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서 있었다. 숭은 갑진의 가방을 빼앗아다가 제 가방 곁에다가 놓고 갑진의 팔을 잡아 잡은 자리로 끌어다가 어깨를 눌러서 앉혔다. 갑진은 숭이가 하는 대로 복종하였다. 사람은 많건만은 다들 떠들지는 아니하였다. 마치 앞날에 알수 없는 운명을 바라보는 듯이 또 두고 온 고향의 산천과 이웃. 그것은 그다지 유쾌한 기억을 자아낼 재료도 못 대련만은 생각하는 듯이 눈을 깜빡깜빡 하고 앉았을 뿐이었다. 자, 이 사람. 하고 숨은 갑진의 모자를 벗겨서 가방 위에 놓으며 오늘은 자네 평생에 처음 조선 대중과 함께 하는 날일세.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영양불량인지, 얼마나 무식한지, 또 얼마나 더러운지,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어찌하여 고향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떠나는지, 저 사람들의 장래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게 하고 웃었다. 갑지는 끄덕끄덕 하였다. 3등 선실은 찌는 듯이 더웠다. 무더웠다. 배가 떠나기도 전에 벌써 땀이 흐리기 시작하였다. 처음 배를 타보는 모양인 노동자들과 그 중에도 여자들은 멀미나기 전에 잠이 들려고 베개에다가 이마를 받고 애를 쓰지만은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이 들지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전전 반측하는 불안의 상태는 그들 자신의 생명의 불안 그 물건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더구나 젖먹이가 어미의 저제에 매달려서 보채는 양이 실내의 공기를 더욱 암담하게 하였다. 반백이나 된 늙은이가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고 앉았는 양도 갑진에겐 무겁게 내리두르는 무엇이 느껴졌다. 쿵쿵쿵쿵 하고 배는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새사슬 마찰되는 소리가 울려왔다. 가만히 앉아서도 배가 방향을 돌리는 것이 짐작되었다. 여러 번이 백기를 다녀본 듯한 이들 중에는 개화꾼인 듯한 젊은 배몇 사람이 일본 사람 식으로 다리를 꼬고 두 팔로 무릎을 짚고 앉아서 서투른 일본 말로 떠드는 것만이 있고는 모두 고요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가판에 올라가서 해풍을 센다든지 또는 멀어가는 고향 산천을 바라본다든지 할 마음의 여유도 기운도 없는 것 같았다. 그저 딸을 어디다 편안히 살 곳으로 실어다 주어 그저 살려주어. 못 살대로 데려다주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소. 하는 것 같았다. 나가세. 좀 밖으로 나가세. 하고 갑진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몸의 더움에 마음이 압박에 견딜 수가 없었다. 승도 갑진을 따라 갑판으로 나왔다. 갑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에이 시원하다. 하고 갑진은 체조할 때 모양으로.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시원한 해풍은 그의 명주 와이셔츠를 보기 좋게 팔랑거렸다. 검푸른 바다, 밝은 달, 시원한 바람, 드문드문 반짝거리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어선, 때때로 보이는 하얀 물결의 머리. 어, 시원해. 하고 갑지는 구조정 및 조용한 난간에 가슴을 기대고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부산항의 불이 신기루 모양으로 보였다. 오륙도 작은 섬들도 물결 틈에 앉은 갈매기와 같았다. 동으로 보면 망망대다. 어디까지 닿았는지 모르는 물과 물결, 숭도 가슴에 막혔던 것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이 가벼워짐을 깨달았다. 참 바다는 존내 그려. 밤바다는 더욱 좋은데. 하는 갑진의 긴 머리카락도 기쁨에 넘치는 듯이 춤을 추었다. 바다에 나와보면 우주도 꽤 크이 하고 숭은 마음 없는 대꾸를 하였다. 두 사람은 가지런히 서서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선실에서 보던 모든 무거운 생각을 해풍에 날려 보내고 잠시 신선이나 되려는 듯이 이때 뒤에서 여보세요? 하는 여자의 말이 들렸다. 숭과 갑진이는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 눈앞에서는 머리를 따 느린 156세나 되었을까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마치 시체와 같이 창백하였다. 바람에 펄렁거리는 그 여자의 치마는 분명 남인조견이었다. 숨과 갑지는 대답할 바를 모르고 멍멍이 섰다. 저를 살려 주세요. 하고 여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느 사람에게 의지할 것인가? 하는 듯 하였다. 여자는 사람의 눈을 피하는 듯이 염치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섰는 틈에 들어와 끼어섰다. 숭은 두어걸음 물러나서 여자의 설 자리를 비켜주었다. 갑진은 곧 놀란 것을 진정하고 그 여자와 가지런히 서서 갑진의 특색인 쾌활하고 익숙한 어조로 웬일이오 하고 물었다. 여자는 또 한번 좌우를 돌아보았다. 승은 여자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큰 가판에서 바라보이는 곳을 막아섰다. 여자는 그제야 안심하는 듯이 저는 미량삽니다 하고 여자는 억양 있는 경상도 말로 시작하였다.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의 빚을 져서 빚값에 저를 팔았어요. 아버지는 일본으로 시집을 간다고 숙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갈보로 팔려가는 거래요 하고. 말이 아주 분명하였다. 빚은 얼마나 돼요? 하고 갑진이가 묻는다. 촌에 농사하는 사람치고 빚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 아버지 빚은 150원이랍니다. 소를 한 마리 사노라고 50원을 꾼 것이 자꾸만 이자는 늘고 농사는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많아진 거래요. 소는 빼앗기고 150원이랍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었지. 150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저를 빚값에 팔았습니다. 50원 더 받고. 하고 부끄러운 듯이 여자는 고개를 숙인다. 갑진의 마음엔 이만하면 갈보로 살 생각이 나겠다 하리만큼 그 여자는 이쁘장하였다. 학교에 다녔소? 하고 숭이가 물었다. 네, 우리계 보통 학교 졸업했습니다. 갑진과 숭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만하기에 말이 이렇게 조리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대관절 그럼 어떡하란 말요? 하고 갑진은 성급한 듯이 결론을 물었다. 여자는 어린 듯이 또 애원하는 듯이 갑진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럼 날더러 200원을 내어서 물러달란 말요? 하고 갑진은 또 물었다. 네. 하고 여자는 더 고개를 숙이면서 선생님 댁에 가서는 무엇이든지 시키는 일은 다 해드릴게요. 저를 물러주세요. 밥도 질줄 알고 방도 치울 줄 압니다. 갈보되긴 싫어요. 하고 여자는 울기를 시작했다. 어, 이거 큰일 났군. 하고 갑지는 숨을 돌아보며 기막힌 웃음을 하였다. 이때에는 웬 작자가 무릎팍 바지를 입고 하둥거리며 오는 것이 달빛에 보였다. 그 작자는 분명 무슨 소중한 것을 찾는 모양이었다 저 사람이야요 저 사람이야요 하고 여자는 두 주먹을 가슴에 꼭 대고 갑진의 곁에 바싹 다가선다 마치 무서운 것을 보고 숨는 어린애 모양으로 그러나 그 작자는 마침내 바람에 펄렁거리는 여자의 치맛자락을 보았다 그리고는 붉은 헝겊을 본소 모양으로 길을 막아선 숨을 떠밀치고 여자의 곁으로 달려들어 여자의 팔을 꽉 붙들었다. 인연이 왜 여기 나와 섰어? 하고는 불량한 눈으로 갑진과 숭을 둘러보며 일본 말로 웬 사람들인데 남의 계집애를 후려내어 고얌놈들 같으니. 하고 여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 여자는 안 끌리려고 난간을 꼭 붙들었다. 여자의 모시 적삼 소매가 끊어져서 토실토실한 팔이 나왔다. 여자는 소리를 내어서 울며 살려주세요. 네? 하고 갑진과 숭을 애원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웬 놈이야? 하고 갑진은 그 작자를 때밀듯이 주먹을 겨누었다. 그러나 분이 난 갑진이가 그 여자를 깨내는 줄만 난그 작자는 다짜고짜 갑진의 따귀를 때렸다. 그러는 동안에 옷소매를 찢긴 여자는 숭의 곁으로 와서 숭의 등에 낯을 비비며 울었다. 숭은 여보 하고 그 작자의 멱살을 잡아 휙 끌어내었다. 그 작자는 숭의 주먹에 끌려 비틀거리며 갑진에게서 물러났다. 숭은 그 작자의 목덜미를 꽉 내리 누른 채로 왜 말로 못하고 사람을 때린단 말오 세상에 당신한테 얻어맞고 가만 있을 사람 있는 줄 알았소? 우리가 이 여자를 깨어났다고 하니 누가 깨어났단 말오 이 여자가 서러운 사정을 하니까 우리가 듣고 있었을 뿐이요. 하고 타이를 때 갑지는 분을 못 이겨. 이놈은? 이것은 위엔 도둑놈이야. 남의 집 딸을 도적하여다가 수채 갈보로 팔아 먹으려 들어? 이놈, 너는 좀 콩밥 먹지 못할 줄 알았니? 하고 들이대어도 그 작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렸다. 여보! 하고 숭은 그 작자의 목덜미를 놓아주며 이 여자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싫어해. 또 법률로 말하더라도 제 뜻에 없는 것은 창기 노릇은 못 시키는 법이오. 하니까 이 여자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우리가 이 일을 안 이상엔 하관에 가서라도 동경까지 가서라도 가만있지는 아니할 것이니까 어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시오 하였다. 나도 돈 주고 샀소. 돈 주고 산 것을 어찌 법률이 내놓란 말이오. 하고 그 작자는 숭에게 꼭 달라붙은 여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가자, 들어가! 하고 되살았다. 여보. 하고 숭은 그 작자의 팔을 꽉 붙들며, 당신이 200원에 이 여자를 샀다지? 예쏘, yes, 200원 줄 테니 이 여자를 돌려 보내시오. 하고 숭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주었다. 200원은 숭이가 가진 돈의 전부였다. 그 작자는 깜짝 놀라는 빛을 띄우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 당신 이 여자가 퍽 마음에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려. 그렇지, 야. 본값에 파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만 더 내시오. 하고, 엔손 식지를 내밀었다. 300원? 하고, 숭은 물었다. 계집에 이만하면 300원도 싸지요. 16살이야요. 다 길렀지요. 하고 아주 흥정하는 상인의 어조였다 그러나, 숭에게는, 100원은 없었다. 승은 갑진을 바라보았다. 갑진은 픽픽 웃더니 옛다이 더러운 놈아 100원 더 받아라. 하고 10원 지폐 열장을 세워주려다가 가만히 있어라. 이 여자를 사올 때 무슨 증서가 있겠지? 그것 받아야지. 하고 돈든 손을 움츠렸다. 그 작자는 내밀었던 손을 다시 거두어 적삼 단추를 끄르고 그속 주머니에서 새사슬 맨 지갑을 꺼내어서 달빛에 비친 여러 가지 서류를 뒤져 인찰지에 쓰고 수입인지 붙인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달빛에 읽어보고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히 분명하신데? 헤헤. <laughs> 하고 누구를 줄까 하고 갑진과 숨을 둘러보다가 돈을 지고 있는 갑진에게 내어주었다. 배에서 내릴 때에는 아침 볕이 학관의 시가에 찼다. 또 형사조사가 있었다. 그때에는 순과 갑진을 따른 어린 계집애에게 대한 조사가 더 까다로웠다. 갑진은 어젯밤 배 300원을 주고 샀다는 말을 웃음 섞어 말하고 그 표까지 내어 보였다. 형사도 웃고 간복한 듯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래 이 여자를 어찌 하시려 하고 형사는 직업의식을 버린 듯이 은근하게 물었다. 글쎄 나도 모르겠소이다. 하고 갑지는 숨을 건너다 보며 이 사람이 200원을 내고 내가 100원을 내어서 샀는데 이 계집애를 어떻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법률계나 배우고 지금 사법관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이지만은 아직 실제 경험이 없으니 어디 당신이 판결을 내려주시구려. 하고 시침이 떼고 말하는 바람에 형사 두 사람은 피 굳고 다른 데로 가고 말았다. 이 사람 웬수다야 하고 숭이 갑진의 팔을 끌었다. 형사들은 웃으며 두 사람을 힐끗힐끗 돌아보았다. 형사들 생각에 갑진과 숭과 기지배와 셋이 걸어가는 꼴이 우스웠던 것이었다. 예 하고 갑진은 가방을 벤치 위에 놓으며 숭더러 이놈아 돈을 다 없앴으니 동경 가서 뭘 먹고 사니 이 색시를 잡아먹고 살 수도 없고 하고 정말 걱정이 되는 듯이 고개를 기울였다. 자네 아직도 백 원은 있지? 하고 숭도 미상불 걱정이 되었다. 백 원은 있지만은 백 원을 가지고 둘이 둘이라니 색시도 먹어야 살지. 예, 이거 모시고 큰일 났다. 하고 갑지는 머리를 득득 긁더니 아무려나 통쾌하기는 했다. 하고 숭의 어깨를 두들기며 글쎄 이시골뜨인 놈의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통쾌한 생각이 났어? 나도 얘, 예. 모두 200원 밖에 없는 돈에서 100원 탄에 꺼내려니까 손이 떨리더라. 뽐내기는 했지만도, 한번 뽐낸 값이 1금, 300원이라면 좀 비싼데. 하하하. 하고 갑지는 유쾌하게 웃는다. 헌데 이 색시를 동경으로 데리고 갈 수야 있나? 하고 숨은 그 여자들어. 집으로 가오. 표 사줄게. 하고 물었다. 싫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또 팔아먹을걸요? 하고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의붓아버지야? 하고 갑진이가 물었다. 아니아요. 친아버지입니다. 하고 여자는 낯을 붉히며 대답하였다. 아, 친애비가 제 자식을 팔아먹는담? 하고 갑진은 눈을 부릅떴다. 울 아버지만 그런가요? 우리 동네에서 딸안 팔아먹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빚에 물리면 다 팔아먹는답니다. 장사미천 하려고 팔고, 먹을 거 없어져도 팔고, 빚에 몰려서도 팔고, 제 몸뚱일 이 팔지. 그래, 배치제 자식을 판담, 에이. 하고 갑지는 더욱 분개하며, 그러니까 시골놈들은 무지하단 말이야, 안 그런가? 하고 발을 탕탕 구르며 성냥을 피 끄어서 담배를 피웁니다. 자식을 팔아먹는 아비의 마음은 어떠하겠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를 생각해 보게 하고 숨은 추연해진다. 숭의 눈에 익은 농촌의 참담한 모양이 낯든다할수 없이 숨과 갑지는 그 여자 이름은 옥순이었다. 데리고 차를 탔다. 도무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일행이었다. 그러나 도시락을 사도 셋을 사고 과일을 사도 세 개를 사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옥순은 얌전한 계집애였다. 아무쪼록 적게 먹고 잠도 적게 자고 두 사람에게 매양 미안한 빛을 보였다. 그것이 가련하여 옥순이 듣는 곳에서는 두 사람은 돈 걱정은 아니하였다. 그래도 속으로는 여비가 걱정이 되었다. 뭐라고 무슨 체면에 윤찬판에게 돈을 더 청하나. 그러지 아니하여도 본래 넉넉하게 준 돈을 무엇에다가 다 써버리고 무슨 염치에 돈을 더 달라나. 9월 어느 날 아침 허승은 윤찬판의 심부름으로 예산에 가고 없을 때저녁때나 되어 윤찬판이 내객 네몇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전보 한 장이 왔다. 거, 웬 전보야? 하고 윤찬판이 물을 때 문객은 기호수, 기호수. 하고, 일본 말대로 그냥 읽었다. 오, 허승에게 왔구나. 이리 추게. 하여, 윤찬파는 전보를 받아서 뜯어보았다. 고문시험 본일 발표 기하 입격. 이라고 하였다. 허승은 고문시험에 입격한 것이었다. 흥, 허승이가 고등문관 시험에 급제했네 그려. 하고, 윤찬파는 자기 아들의 일이나 되는 듯이 몹시 기뻐하였다. 허숭이가 누구이니까? 하고 어떤 계기 물을 때 윤찬파는 내사흘세 사위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선이 어디 갔느냐? 하고 노인은 안 대청을 바라보고 불렀다. 아가씨 후원에 계십니다. 하고 계집하인이 뒤곁으로 뛰어갔다. 윤찬파는 대청 안락의자에 앉아서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 정선은 학교 동창인 동무 두 여자와 함께 후원으로부터 돌아왔다. 정선은 형의 복도 벗어서 하늘빛 하루다의 남치마에 은조사 깨끼 저고리를 입었다. 날은 9월이지만은 아직 더웠다. 정선의 두 동무는 윤찬판을 보고 격려하고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동무들과 같이 건넌방으로 들어가려는 정선을 불러 윤찬판은. 숭이가 고등문관 시험에 급제했다는 전보가 왔다. 옛다 봐라. 정선은 마지 못하여 아버지의 손에서 전보를 받아들고 읽었다. 건넌방에 있는 두 동무들은 정선을 향하여 눈짓을 하고 아웅을 하였다. 잘 됐어요. 하고 그 전보를 탁자 위에 놓았다. 윤참파는 정선의 표정을 보려는 듯이 빙긋 웃는 눈으로 정선을 보았다. 정선은 아무 감동도 없는 듯이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예, 숭이가 누구냐? 하고 한 동무가 정선의 귀에다 입을 대었다. 누구는 누구야? 정선이 허즈번드이겠지? 하고 다른 동무가 코를 흥하였다. 얘는? 하든 정선은 코 흥하는 동무의 콧등을 손가락으로 살짝 때렸다. 그러냐? 네 서방님들 사람이냐? 하고 귀에 대고 말하던 동무가 묻는다.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학생이야. 고학생. 하고 정서는 시들하게 대답하였다. 오, 그저 행랑에 있던 그 사람이로구나. 보성전문학교 학생. 하고 한 동무가 눈을 크게 떴다. 예? 하고 코 맞은 동무가 놀랐다. 너그 사람한테 시집가니? 하고 한 동무가 눈을 크게 뜬다. 얘들은? 하고 정서는 몸을 뿌리친다. 그날 저녁 차에 허숭이가 왔다. 전보 왔다. 하고 윤찬파는 숭이가 인사도 다 하기 전에 서랍을 열고 전보를 꺼내어 숭에게 주었다. 숭은 그 전보를 받아 읽었다. 숭은 기뻤다. 그것이 무엇이 그리 끔찍한 것이길래. 하면서도 역시 기뻤다. 숭은 800여 명 수험생, 전 일본에서 모인 수재 중에서 뽑힌 소수 중에 자기가 든 것이 기뻤다. 갑진군은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승은 자기의 기쁨을 감추고 물었다. 갑진이 아직 소식이 없다. 하고 윤찬파는 승의 손에서 다시 전보를 받아들었다. 거기 앉아. 하고 윤찬파는 승을 앉힌 뒤에 이제 고등문관 시험도 지났으니 혼인일을 작정해야지 하고 혼인 문제를 꺼내었다. 저를 지금까지 공부를 시켜주시고 또 일본 갈 여비까지 주시고 또 따님과 혼인 말씀까지 하시니 그 은혜를 뭐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같이 집한칸 없고 돈한 푼도 없는 놈이 지금 혼인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합격을 했댔자 곧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숭은 거절하는 뜻을 표하려 하였다. 그건 염려할 것 없지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할 것 없고, 만일 내 딸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할수 없지만은, 나는 접대해도 이제 작년이지만은, 접대도 말한 것과 같이, 너를 자식같이 믿으니까, 아다시피 내가 나이 많고, 짐니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야,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어디, 믿을 사람이 쉬운가. 또 정선이도 이제, 20이 다 되었으니, 혼인을 해야지. 도무지 안심이 안 돼요. 요새 20이 넘도록 시집을 안 가는 계집애들이 많지만은 어디 다들 믿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고 나는 사람만 보지 문벌이나 재산이나 도무지 보지 않어 하고 윤찬파는 아버지로의 걱정 재산가로의 걱정 세상을 위한 걱정까지도 하여 가며 숭의 승낙을 구하였다. 숭은 한마디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따님과 혼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는 유순이라는 여자가 있고 또 저는 일생을 농촌에서 농민 교육 운동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님과는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따님과 혼인을 하면 첫째로 유순이라는 여자에게 대한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둘째는 농촌에 농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농민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유순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숭의 인격의 명령이요, 양심의 명령이었다. 만일 이렇게 대답했다면 얼마나 갸륵하였을까.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숭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서울에서도 미인으로 이름이 있는 정선이가 있지 아니하냐. 정선은 숭의 마음을 끌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는 종과 상전과 같아서 평등의 지위에서 규제한 일은 없지만은 2, 3년간 숭이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먼 빛에 가까운 빛에 볼 기회도 많았고 인선이가 죽고 숭이가 이집 살림의 대부분 그 중에도 해계사물을 맡은 뒤로부터는 숭과 정선이 마주서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지 아니하였거니와 정선의 옷 같은 살빛, 조그맣고 모양 있는 손, 무엇을 생각할 듯한 눈, 양반집 아가씨다운 기품, 그것은 울려 나오는 피아노 소리와 아울러 숭의 마음을 끌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정선이가 있지 아니하냐. 게다가 그는 재산이 있다. 누구나 말하기를 정선에게는 삼천석 이상이 돌아오리라고 한다. 그 어머니가 전주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정선에게로 오리라고 한다. 어디로 보면 이 청혼에 거절할 이유가 있나? 숨은 속으로 백번 승낙하였다. 그러나 숨은 무슨 말이나 한마디 거절하는 말을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거절하는 말은 정말 거절이 아니 될 정도의 말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숨은 한참이나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았다.그는 고향에 있는 유순이를 생각하였다.유순이가 옥수수 삶은 것을 치맛자락에 쌓아가지고 아직 어두운 새벽에 정거장 길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던 것.말은 못하면서도 자기의 가슴에 안기던 것.자기가 그 등을 만지고 머리를 만진 것.내 내년에는 올게 하고 자기가 그에게 약속을 준 것과. 순진한 유수는 그 가슴에 자기의 모양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였다. 숭은 동경에 가서 고등 문관 시험을 치르노라고 또 서울 돌아와서는 성적 발표를 기다리노라고 9월이 되도록 고향에를 못 갔다. 유수는 숭을 기다렸을까 몇 번이나 아침 저녁으로 서울서 오는 차를 바라보고 이번에나 이번에나 하고 기다렸을까. 만일 숭이가 윤찬판의 딸 정성과 혼인을 하여 버린다 하면 유수는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실망하고 울고 인생을 원망할까? 조선의 딸의 매운 마음으로 혹은 물에 빠져 죽지나 아니할까? 그뿐 아니라 숭 자신은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 아닐까? 또 농민에게 간다던 맹세는 어찌하나 일생에 내 한몸의 고락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몸을 가루로 만들어서라도 불쌍한 농민, 조선민족의 뿌리요. 줄거리 되는 농민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보다 힘있고 보다 안락한 백성을 만들자던 맹세는 어찌하나. 한 선생과 여러 동지들에게 큰소리 하던 것은 어찌하나. 아니다, 아니다. 나는 윤찬판의 청혼을 거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순과 혼인을 해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숭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윤 찬판을 바라볼 때에는 그러한 담대한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싱거운 일이다. 하고 숭은 다시 생각을 돌려본다. 내가 유순과 약혼을 하였느냐? 그의 몸을 버렸느냐? 내가 유순에게 대하여 지킬 의리가 무엇이냐? 내가 유순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밖에 아는 이가 없고 유순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유순의 마음밖에 아는 이가 없지 아니하냐 하느님 신명 그런 것이 정말 있느냐 있기론이 내가 유순에게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냐 또 숭은 이렇게 생각해 본다 유순은 좋은 여자다 얼굴이나 몸이나 또 마음이나 다 든든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나 정서는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유수는 보통 학교 밖에 다닌 일이 없는 시골 계집애. 정서는 신식으로 구식으로 모두 다 컬처가 높은 서울 양반집 딸. 하고 숭은 여기서 스스로 제 생각에 아니 놀랄 수 없었다. 왜 그런 거 하면 평소에 갑진이가 시골, 서울 쌍놈, 양반 하는 것을 비웃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자기에게도 시골보다도 서울을 상놈보다도 양반을 좋아하는 생각이 뿌리 깊이 숨은 것을 깨달은 까닭이다. 나와 같이 고등한 교육을 받고 고등한 정신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고 숨은 생각을 계속한다. 일개 무식한 시골 여자하고 일생을 같이 할 수가 있을까? 불만이 아니 생길까? 아니다. 도저히 불만이 아니 생길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유순과 혼인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은 일종의 호기심이다. 실수다. 그것은 다만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유순이라는 죄 없는 여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할 권리는 있다 하더라도 남, 유순을 불행하게 할 권리는 없지 아니하냐. 그렇고 말고 숭은 마치 큰 무서운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쁨과 가벼움을 깨달았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지 못하였던가 하고 앞이 환히 열림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농촌 사업은 하고 숭은 또 양심의 한편 구석에서 소리침을 깨달았다. 그러나 숭의 머리는 양심은 마치 지금까지 가려워졌던 모든 운무가 거친 것 같이 쾌도로 낱말을 끊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농촌 사업은 정선이하고 하지. 정선이야말로 훌륭한 동지요. 동료가 될수 있는 짝이 아닌가. 아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하고 숨은한번 한숨을 내어 쉬었다. 가슴에 막힌 것이 다 뚫린 듯이 시원하였다. 그리고 자기 전도가 백화가 만발한 꽃동산 같이 보였다. 그의 양심, 의리감, 진리감 이러한 것들은 그 분홍 안개 속에 낯을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어서 대답해 하고 윤참판의 말이 떨어진 것을 다행으로 허승은 그처럼 말씀하시니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승낙하는 뜻을 표하였다. 허승과 윤찬판의 딸 정선과의 약혼은 성립되었다. 정선으로 말하면 원래 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집에 와서 심부름하던 시골 사람을 제 남편으로 삼으려는 아버지의 처사가 불쾌하기조차 하였다. 그렇지만은 정선은 아버지의 뜻이 곧제 뜻인 것을 안다. 딸은 혼인 지사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조선의 딸의 전통적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는 이에 반항하려는 생각은 없고 도리어 숭을 사랑하려고 힘을 썼다. 숭의 좋은 점을 종합해 보았다. 숭의 건강, 도저히 서울 양반 계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라리 야만적이라고 할 만한 건강, 그의 남성적인 행동, 힘있게 담은 입, 보기에는 좀 흉하지만은 억센 손, 어깨, 가슴통, 그의 재주, 그의 아첨하는 빛 없는 솔직한 표정과 음성, 여자에게 대하여 심히 범연한 듯한 것, 그의 거무스름한 살빛, 좀 과히 많은 듯한 눈썹, 두툼한 입술, 얼른 보기에는 둔하다고 할 만하도록 체격과 태도가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정서는 숨을 남성적이요 영웅적인 남편을. 만들었다. 숭에 깊이 있는 눈과 힘 있게 뻗은 코는 더구나 정선에게 인상이 깊었다. 다만 꺼리는 것은 그가 고래로 천대받던 시골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애국 사람과 같은 생각을 주었다. 시골 사람이면 물장수, 기름장수, 마름, 산소 주인 이런 것밖에 더 상상할 수 없는 헤라나하게 이상으로. 말할 사람이 없는 듯한 그런 관념을 가진 정선이 더욱이나 그의 어머니가 문벌 낮은 시골 여자라는 것을 일각 안에서도 수근거리는 것을 아는 정선이에게는 이것이 고통이 아니 될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의로되는 것은 윤씨 집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인 하는 선생이 그 딸들을 모조리 시골 사람에게 시집 보낸 것이었다. 한 사위는 함경도, 한 사위는 평안도, 한 사위는 황해도, 그리고 하는 선생이 가장 사랑하는 손녀 은경도 시골 사람에게 시집보낸다고 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하는 선생은 계급 타파, 지방 감정 타파를 위하여도 이러한 혼인 정책을 쓰지만은 또한 가지는 강건한 혈통을 끌어들이려는 것도 한 까닭이었다. 이 모양으로 정선은 그 아버지의 자기 혼인에 대한 처분을 순복하였다. 정선보다는 이 약혼에 타격을 받은 이는 갑진이었다. 갑진은 떼놓은 당상으로 정선을 자기의 아내로 생각하였고 또 융참판집 재산의 반부는 의뢰 재개로 올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하던 것이 그는 고문시험에 불합격이 되고 이것은 갑진의 변명에 의하면 자기가 치른 행정과 시험이 숭이가 치른 사법과 시험보다는 어렵다는 것과 또 자기는 학자가 되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험을 도무지 중대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제 또 그것이 이유가 되어 갑지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름다운 정선과 그 재산을 허숭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 사실상 숭이라는 경쟁자가 아니 나섰던들, 정선은 갑진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숭이가 고문시험에 합격을 못하였더라도 아마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놈아, 국으로 있지, 백지, 내까진 놈이 고문시험을 치러? 하고 동경 가는 차 속에서 뽐내던 갑진의 코가 납작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배에서 300원에 산 계집에도 동경에 있는 동안 숭보다는 갑진을 따랐다. 그래서 마침내 갑진의 것이 되어 버렸다. 이계집애는 지금 미량제 친정에 있거니와 불원의 갑진의 혈육을 낳을 것이다. 갑진이가 울고 불고 안 떨어진다는 이 여자를 미량으로 쫓아 보내고 서울로 온 것은 이 말이 윤찬판의 귀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합니다. 허승과 윤정성과의 약혼이 발표된 후 갑진은 윤찬판 집에서 발을 끊어 버렸다. 혼인 날은 10월 보름이었다. 10월 보름은 공교롭게도 음력으로는 9월 보름이었다. 10월 15일 오후 3시 정동예배당에서 허승과 윤정선은 만인이 다 부러워하는 혼인식을 하기로 되어 10월 초승에 벌써 청첩이 발송되었다. 허승 측 주원자는 숭의 청에 의하여 한민교의 이름을 썼다. 한 선생은 속으로 이 혼인에 반대의 생각을 가졌으나 이왕 약혼이 된 것을 보고는 오직 내 일생에 행복되기를 빌었다. 허군! 하고 한 선생은 그리 되면 서울서 변호사 생활을 하시오. 하고 약혼했다는 보고를 듣던 날 숭에게 질문의 뜻을 품은 권고를 하였다. 숭은 한 선생의 이 간단한 평범한 말이 심히 가슴을 찌름을 깨달았다. 마치 한 선생이 자기의 비루한 속을 개뚫어보고 조롱하는 것 같이도 생각하였다. 농촌으로 갑니다 하고 숭은 대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럴 수 있나? 서울서 생장한 부인이 농촌 생활을 견디오? 또 농촌 사업만이 사업의 전체는 아니니까 변호사 생활을 하는 것도 민족 봉사가 되지요. 돈 벌기 위한 변호사가 되지 말고. 백성의 원통한 것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된다면 그것도 민족 봉사지요. 또, 변호사란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직업이니까 좋은 사람을 많이 고를 기회도 있겠지요. 링컨도 변호사 아니요. 하고 한 선생은 숭의 마음을 안정케 하였다. 숭은 마치 연기가 자욱하여 숨이 막힐 듯한 방에 갇혀 있다가 환하고 시원한 바깥으로 나아갈 분을 찾은 듯 하였다. 한 선생의 이 말은 승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말임을 잘 안다. 그러하기 때문에 승은 한 선생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등을 눈물로 씻고 싶도록 고마웠다. 나중에 한 선생은 무엇이든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만 마시오. 허군 한 몸의 이해와 고락을 표준하는 생각을 말고 조선 사람 전체를 위하여 하겠다는 일만 하시오. 그 생각으로만 가지면 서울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또 무슨 일을 하거나 허물이 없을 것이오. 하였다. 이 말에 허승의 가벼워졌던 몸은 다시 무거운 짐으로 눌리는 것 같았다. 과연 내 혼인이 조선 사람 전체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기에 가장 적당한 혼인일까? 하고 허숭은 생각하고 거기 대한 대답을 아니하기로 힘을 썼다. 허숭이 집에, 윤찬판 집에 지금은 처가에 돌아왔을 때에는 양복 집에서 와서 기다리는 지가 오래였다. 글쎄,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하고 정선이가 숭을 대하여 눈을 흘겼다. 벌써 그만큼 친밀하여진 것이었다. 왜, 걱정하셨어요? 하는 허숭의 말에, 하셨어요는 다 뭐예요? 했소 그러지. 그저 시골티를 못 벗는구려. 하고 정선은 서양부인이 하는 모양으로 시옹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다. 허승은 약혼한 뒤에도 정선에게 극존칭을 썼다. 말이 갑자기 바뀌어지지를 아니한 것이다. 정선은 그럴 때마다 오금을 박았다. 정선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는. 숭에게 와서 안기기도 하고 제 조그만 손을 숭의 큼직한 손에다가 갖다 지어 주기도 하였다. 자, 겨냥해요 감은 내가 골랐으니 하고 정서는 숭의 저고리 단추를 끌렀다. 귀에 연필을 낀 젊은 양복장이는 권척을 들고 빙글에 웃으면서 사랑하는 두 남녀의 하는 양을 보았다. 무슨 양복이요? 하고 숭은 저고리를 벗으며 웃었다.아이 참.자 어서.하고 정선도 기가 막히는 듯이 웃었다숭은 연미복과 모닝과 춘추복 한 벌, 동복 한 벌, 딴 바지 하나씩 껴서 춘추 애투 한 벌, 겨울 애투 한 벌을 맞추고 정선도 혼인식에 입을 드레스, 기타 철차자 입을 양복, 일습을 맞추었다. 그리고 안에서는 집에 있는 친모에 임시로 여러 친모들을 고용하여 신랑 신부의 의복 금침을 마련하고 또 서양식 장롱과 조선식 장롱과 침대 같은 것도 마련하였다. 그것뿐 아니라 윤찬파는 허승이가 장차 변호사를 개업할 것을 고려하여 재판소도 가깝고 조강도 한정동에 한사식한 되는 집을 사서. 일변 수리도 하고 일변 도배하고 살림 재구를 준비하였다. 살림 재구뿐 아니라 남녀 하인들까지도 준비하였다. 너희들이 살 집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꾸며라. 하여 윤찬파는 승과 정선에게 집을 수리하는 전권을 주었다. 정선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하여서는 승이 미국 영사관 모퉁이에서 기다리다가 둘이 나란히 새 집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하고 도배장이와 하인들에게 잔소리를 하였다. 그리고는 장차 어떻게 할 것까지도 의논하였다. 그 계획은 거의 날마다 변하는 것이었다. 정서는 이 집이 친정집만 못한 것이 불평이었다. 더구나 양실이 없는 것과 넓은 정원이 없는 것이 불평이었다. 이 집이 협착해서 어떻게 살아? 하고 정선은 가끔 가다가 짜증을 내었다. 그럴 때에는 숭은 놀랐다. 사식한 집, 이렇게 좋은 집이 협착하다는 정선을 어떻게 섬겨 가나 한 것이었다. 가만히 수내 변호사 노릇해서 돈 벌어서 저석 한국만한 집을 하나 지어 드리리다 하고 웃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끝에는 숭은 스스로 놀랐다. 어느새 나는 내 집만을 크게 꾸미려는 생각이 났는가? 이것이 과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오. 조선 전체를 생각함인가? 하고. 둘째로 정선이가 이 집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이 평문 대문인 것과 바로 대문 앞까지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승은 변호사로 돈을 벌어서 해결하기로 하였다. 서울에서는 승과 정선과의 약혼은 청년 남녀 간의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일개 시골 고학생과 서울 양반 만석군의 딸과의 배필, 청년 수제와 미인 채원과의 배필, 어느 점이나 센세이션거리 아니 되는 것이 없었다. 모모 잡지의 시월호에 승과 정선과의 사진이 나고 시와 같이 아름다운 기사가 났다. 이 혼인과 한 쌍이 되는 혼인이 동일 동처에서 거행되게 되었으니 그것은 한은 선생의 손녀 은경과 청년 발명가 윤명섭과의 혼인이다. 이 혼인에도 한민교가 관계가 되었다. 그것은 한 선생이 한은 선생에게 윤명섭을 소개하고 그 연구비 보조를 청촉하였다. 한은 선생은 윤명섭의 인물과 내력을 듣고 내렴의 사위의 후보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는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이건영 박사 문제. 이건영 박사와 심순예라는 여자와 의원이 되어 서로 사랑의 말을 주고받고 또 선생님, 심양은 참으로 제가 바라던 여자입니다. 라고까지 하다가 약 1개월 전부터 도련히 태도가 변하였다. 이 박사는 심순예에 대하여 피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 태도를 본 순례는 그 아버지 심주사에게 말하고, 심주사는 한 선생을 청하여 말하였다. 한 선생은 "그럴 리 없으니 염려 마시오!" 하고 심주사를 돌려 보내고는 곧이 박사를 찾아서 그 연휴를 물었다. 그때 이 박사의 대답은 "제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양과의 혼인이... 저보다도 심영에게 큰 불행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러는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끊는 것이 심영을 위한 도리인가 합니다 함이었다 이 박사의 말을 들은 한 선생은 크게 놀랐다 이 일은 도저히 있을 일이 아니었다 그가 믿던 이건영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건영이가 심순예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같이 내어버린 것은 그가 의리라는 관념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여자를 희롱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한 선생이 평소에 믿고 있던 이건영 박사로는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게 정말이오? 하고 한 선생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건영 박사에게 물었다. 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고 이 박사는 자신 있는 듯이 대답하였다. 그러면 이 박사는 심순례를 사랑하지 아니한단 말이오. 하고 한 선생은 다시 물었다. 심순례를 사랑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심순례 씨와는 아직 혼인을 약속한 일은 없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혼인을 약속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요. 하고 한 선생은 다시 물었다. 사랑이 혼인의 전제는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과 혼인과는 전혀 다른 것인가 합니다. 그러면 심순예를 사랑은 하지만 혼인은 못하겠단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오이 혼인이 두 사람에게 행복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여자와는 혼인을 할 생각은 아니두고 사랑을 시작하였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였어? 네. 그러면 어째서 그 사랑이 변하였어?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하였어? 그 여자와 혼인해서는 아니될 무슨 사정이 생겼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동안 거진 반년이 가깝도록 그 여자에게는 혼인한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그 여자의 집에서는 혼인 준비까지 하고 있는 이때, 도련이 그 여자와 교제를 끊는다고 하시오? 기실은 부모가 반대를 하십니다. 하고 이 박사는 고개를 숙인다. 부모께서? 네. 부모님께서 무례라고 반대를 하시는가요? 이 혼인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요? 무슨 이유로? 그것까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는 부모의 반대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심순예와의 혼인을 목적으로 심순예라는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불의의 부모께서 그 반대를 하시니까 못한다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자식된 도리에 십여 년이나 못 미시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여서까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혼인을 할 수야 있습니까? 하고 이 박사는 가장 엄숙한 태도를 취하였다. 한 선생은 이윽히 이건영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과 눈에 나타난 양심의 말을 읽으려는 듯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더니 비창하다고 할 만한 어조로 나도 이 박사를 믿고 또 친구로 사랑하오. 그러니까 나는 이 박사에게 생각하는 말을 꺼리지 아니하고 말하오마는 이 박사의 이번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오. 이 박사는 자기의 인격의 약점을 부모에게 대한 의리라는 듣기에는 매우 노브란 말로 꾸미려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아니하오. 선생님, 그것은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건영은 분개하였다. 내가 이 박사를 크게 믿던 바와 어그러지니까 하는 말이요. 하고 한 선생은 이 건영을 책망하는 눈으로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제가 부모에게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을 어찌해서 이해하시지 아니합니까? 하고 이 건영은 잠옷 강경한 어조로 항의하였다. 이 박사는 그러면 심순례라는 여자가 부모께서 반대하시는 바와 같이. 이 박사의 배필이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오? 하고 한 선생은 다시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심양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반대하시니까 자식이 되어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까지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어찌해서 옳지 아니합니까? 저는 요새 청년들이 연애를 자유라고 해서 부모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에 반감을 가집니다. 자식된, 자는, 혼인 같은 중대사에 있어서는 부모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고 권영은 뽐내었다. 이 박사의 말씀이 대단히 옳소이다 하고 한민교 선생은 앉은 자세를 고치어 몸을 교위에 기대고. 하지만은 이 박사에게는 두 가지 과실이 있쏘이다. 첫째는 만일 그렇게 부모의 의사를 존중한다 하면 심순예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의향을 듣지 아니한 것이에다. 둘째는 이 박사가 부모의 받으실 타격과 심순예라는 여자가 받을 타격과의 경중을 잘못 판단한 것이에다. 만일에 이 박사가 부모께서 반대하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심순예와 혼인을 하신다면 부모께서는 응당 불쾌하심을 가지실 것이고, 그만한 정도의 타격을 받으실 것이에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박사가 심순례와 혼인을 아니하신다면, 심순례는 여자의 일생에 그 이상이라고 할 것이 없는 대타격을 받을 것이에다. 혹그 여자는 자살을 할는지도 모르고, 혹그 여자는 일생을 혼인을 아니하고 혼자서 불행한 생활을... 할는지도 모를 것이에다. 그렇다면 부모께서 받으실 타격은 가벼운 타격 쓰러질 수 있는 타격이지만은 심순례가 받을 타격은 회복할 수 없는 무거운 타격일 것이에다. 하고 한 선생은 어조를 거쳐 그뿐 아니라 원래 의리란 사회 존립을 중심으로 보면 가까운 데보다 먼 데가 더 무거울 것이에다. 가령 챔으로 본다 해도 형제 간에 또는 친우 간에 갚을 빚보다는 서투른 이에게 갚을 빚이 더 무거운 빚이에다. 왜 그런고 하면 가까운 이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지만 서투른 남은 그러할 수가 없는 것이에다. 원래 도덕이란 나와 및 내게 속한 이를 위하여 나 이의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것이 본의이니까. 윤리학을 연구하신 이 박사는 나보다는 그 점을 잘 아실 줄 압니다.하고 한 선생은 한층 소리를 높이고 한층 힘을 더하여 별로 이유도 없는 부모께서는 심순례라는 여자를 모르시니까 심순례 개인에 관한 무슨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요. 별로 이유도 없는 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혼인을 믿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한 뒤에 그 여자를 차 버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칭찬할 행동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합니다. 행복될 가망이 없는 혼인은 미리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건영은 대항하는 어조였다. 이 박사는 조선의 지도자가 되려거든 그 개인주의 행복설에 도덕관을 버리시오. 하고 한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선생은 일어나서 마루 끝에 서서 남산을 바라보면서도 가끔 고개를 돌려 이 건영을 엿보았다. 그는 이 건영의 입에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한 선생은 이미 누구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그것은 하는 선생이 이 건영으로 그 손녀 은경이의 사위를 삼으려 한다는 말이었다. 하는 선생은 그 집에 이 건영을 청하여 만찬을 대접하고 그 석상에서 그 부인이야 모든 가족을 이 건영에게 소개하였고 그 자리에서 은경도 소개하였다. 은경은 그날 이 건영이 보기에 대단히 기족적이었다. 몸이 가냘프나 그 가냘픈 것이 도리어 건영에게는 기족적으로 보였다. 그 얼굴이나 몸매시나 이 세상 사람은 아닌 듯한 우아함이 있었다. 이 건영의 생각에 이 우아함은 도저히 심순예에게서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때 이 건영은 아 내가 왜 벌써 심순예라는 여자와 깊이 사귀었나. 그를 내 아내로 알고 있었나. 내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아내가 있지 아니한가. 아 내가 경솔하였다. 이렇게 후회하였다. 그러나 이 건영은 다시 도망할 길을 찾아내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심순예와 약혼한 것은 아니어든, 약혼을 발표한 것은 아니어든 하고 혼자 다행으로 여겼다. 따는 이 건영은 심순예와 약혼은 아니하였다. 한 선생이 심 주사의 뜻을 받아 이 건영에게 약혼을 청할 때이 건영은 선생님 그것은 일편의 형식이 아닙니까? 약혼은 다 무엇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한 선생은 그대로 믿고 심주사 내외와 심순예도 그대로만 믿었다. 그리고 이 박사의 취직 문제가 해결이 되는 대로 혼인식은 거행될 것으로 믿었다. 사실상 심주사 집에서는 혼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건영이가 공주에 가 있는 동안에 순례에게 하루 건너 한 장씩 보내는 편지를 보고는 아무도 이 혼인을 의심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 편지들 중에 아무 것이나 한 장을 골라 눈에 뜨이는 대로 읽어보자. 어젯밤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 그것은 웬일인지 아시오? 그대 때문이요. 그대를 내 품에 품어 영원히 놓지 아니하고 싶은 때문이요. 또 어떤 곳에는 아, 내 네, 순예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인 내 순례여,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도 내 피를 끓게 하는가? 내게서 사라졌다고 생각하였던 정열이 어떻게도 그대의 고운 눈자위 부드러운 살의 감촉으로 이렇게 불이 타게 하는가? 아, 그대의 살의 감촉, 그 체온, 이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지가 온 뒤로는 통신이 또끊쳤다 그가 공주를 떠나 광주로 목포로 다니는 동안에는 그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그는 순녀에게 대하여서는 편지 한 장, 말한 마디 없었다.이 것이 곧 은경에게 관한 말을 들은 뒤였다.이 말을 들은 것이 공주에서였다하은 선생은 공주에 있는 그의 족지를 시켜 이 건영이에게 서울 오는 대로 만날 것을 말하였고 그 족질은 이것이 혼인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한은 선생의 족질이라는 이는 미국에서 이 건영과 동창이었던 사람이다. 한 선생은 이러한 사정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나 대강은 들었다. 그러나 설마? 하고 한 선생은 이 건영을 믿어서 스스로 부인하였다. 은경과 건영과의 혼인말이 심주사 집에까지 굴러 들어가서 심주사가 한 선생을 찾아왔을 때에도 한 선생은 이 박사는 그럴리가 없습니다. 십년을 못볼 곳에 있더라도 그럴리가 없습니다. 하여 굳세게 부인하였다. 선생님, 저는 갑니다. 하고 이 건영이 일어났다. 내게 더할 말이 없소? 하는 한 선생은 힘차게 물었다. 없습니다. 하고 이 건영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대문 밖에 나섰다. 한 선생이 이 건영을 따라 대문 밖에 나설 때 무심코 한 선생 집을 향하여 걸어오던 심순예가 이 건영을 보자마자, 악! 한마디 소리를 지르고 비틀비틀 땅에 쓰러지려 하였다. 한 선생은 얼른 순예를 안아 일으켰다. 순예가 한민교의 팔에서 기절하는 것을 보고 이 건영은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도록 놀랐다.그러나 그는 곧 지팡이를 집어 들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가 버렸다.한 민교는 순례를 안아서 방에 들어다 뉘었다.부인과 한 선생의 딸 정란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였다.냉수 떠와 하고 한 선생은 소리를 질렀다.한 선생은 해쓱한 순례의 나체 냉수를 뿌리고 손발을 주물렀다. 이때 허승이가 말숙한 스코친 순추복에 스프링 코트를 벗어 팔에 걸고 들어왔다. 그는 학생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훌륭한 신사가 되었다. 아무도 그를 바로 몇달 전까지 남의 집 신부름을 하고 고악하던 사람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벌써 만족의 빛이 나타나고 분투하려는 힘이 줄었었다. 허승은 혼인에 관한 의논을 하려고 한 선생을 찾아온 것이었다. 허승은 순례의 꼴을 보고 웬일입니까? 하고 한 선생에게 물었다. 이때 순례는 정신을 돌려서 눈을 떴다. 한 선생은 허승의 말에는 눈으로만 대답하였다.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허승은 안동 내거리에서이 건영을 만난 것을 연상하여 얼른 이 건영과 심순예와의 사이에 일어난 비극을 연상하였다. 그도 어디서 얻어 들은 이 건영과 은경과의 혼인말도 연상하였다. 그리고는 한 선생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이 다 의문이 해결된 듯 하였다. 허승은 가슴에 무엇이 찔림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치 아니함을 느껴 한 선생의 집에서 나왔다. 유순. 하는 생각이 허승의 가슴을 찌른 것이다. 만일 자기가 정선과 혼인 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유순도 저렇게 되지나 아니할까 저보다 더한 비극을 일으키지나 아니할까 할때 허승은 전율을 깨달았다. 허승은 정처 없이 발 가는 대로 걸었다. 정신을 차린 순예는한 선생 앞에 엎드려서 울기를 시작하였다. 순예 하고 한 선생은 손으로 순녀의 어깨를 흔들었다.순대는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선생님, 저는 어떡하면 좋습니까?하고 물었다.큰 사람이 되지.하고 한 선생은 지금까지는 이 건영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조선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를 목적을 삼어.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서. 순예에게 소개한 것을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더 순예를 큰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새로운 큰 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하고 한 선생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래도 제게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하고 순예는 또 느껴 울기를 시작하였다. 순례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볼때한 선생도 눈을 감아 눈에 맺힌 눈물을 떨어뜨렸다. 정란도 구석에 서서 울었다. 순례는 오랫동안 건영에게서 소식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알았고 또 여러 가지 풍설도 들었지만은 그는 한 선생을 믿는 것과 같이 건영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학교 동무로부터 이 건영과 은경이가 오늘 저녁에 은경의 집에서 약혼식을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 순례는 그저 울다가 돌아갔다. 너이 박사를 한번 만나보련? 하고 한 선생이 물을 때 순례는 만나면 뭘 합니까? 하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어찌하면 좋으냐? 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할 뿐이었다. 순례의 말은 오직 눈물뿐이었다. 불안전한 말로는 이 짓밟힌 처녀의 가슴의 아픔을 도저히 발표할 수 없는 듯 하였다. 그까짓 녀석을 뭘 생각하니 하고 그 어머니가 위로할 때에도 순례는 다만 그래도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 한번 만나보고 실컷 야단이나 쳐주렴 할 때에도 그녀는 그건 그래서 뭐하오할 뿐이었다. 순례는 이건영으로 하여서 받은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제 가슴에 싸두고 혼자 슬퍼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밤중이면 제 방에서 일어났다, 누웠다, 부시럭거리는 양을 그 부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팠다고 한다. 순례는 한 선생이 집에서 돌아오는 길로 이 건영에게서 온 편지와 사진을 꺼내어 모두 불살라버렸다. 그건 왜 살라버리니 두었다가 증거품으로 그놈을 한번 혼을 내지하면 그는 그건 뭘 그러우 할 뿐이었다.그리고는 혼자 울 뿐이었다.순례가 돌아간 뒤에 한민교는 한참이나 괴로워하였으나 마침내 모자를 쓰고 나가버렸다.아버지 저녁 잡수세요.하고 대문까지 따라 나가서 묻는 정란에게 한 선생은 오냐 하고 가버렸다. 한은 선생은 사랑에 있었다. 아, 청우 오시오 하고 한민교를 반가이 맞았다. 청우라는 것은 한민교의 당우였다. 아, 참 마침 잘 오셨소이다 하고 한은 선생은 회색이 만면하여 하얀 아래 수염을 만지며 그렇지 아니해도 지금 사람을 보내 오시라 할까 하였던 길이에다 하고 한은은 매우 유쾌하였다. 오늘. 이 건영군과 내 손녀와 약혼을 하기로 되어서 약혼 필요연 할 것도 없지만 집안 사람들끼리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해서 들으니까 건영군은 선생님께 수학도 하였고 또 많이 지도를 받았다고도 하고 어 그런데 마침 잘 오셨소이다 하고 한 선생은 말을 꺼낼 새도 없이 예저이 박사 일이 오시라고 하여라 하고 곁에서 놀고 있는 7, 8세나 되었을 손자를 시킨다. 손자는 조부의 명령을 듣기가 바쁘게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래, 건강은 어떠시오? 하고 그제야 한해는 한민교에게 인사를 하였다. 괜찮습니다. 하고 한민교는 모든 말하기 어려운 사정을 누르고 그런데 제가 선생께 님온 것은 약혼이 되기 전에 한 말씀, 여쭐 말씀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약혼이 되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아니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벌써 약혼은 되었습니까? 하는 선생은 그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놀라는 빛을 보였다. 이 약혼에 대한 말씀이요? 하고 하은은 겨우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는 말은 더욱 하은에게큰 충격을 주었다. 이날 밤에. 탑골 공원 벤치에는 어떤 젊은 신사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이 건영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이 건영. 그는 마치 구말리나 높은 하늘에서 나락의 밑으로 떨어진 듯하였다. 그에게는 이제는 재산이 있고 양반이요. 명망 높은 집 딸인 은경도 없고 그를 따라올 재산도 없고 또 아마도. 열의 아홉은 다될뻔 하였던 연전 교수의 자리도 틀어져 버렸다. 왜그런거 하면 하는 선생은 연전에 이사여 아울러 유력하게 이 건영을 추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례일도 장례일이언니와 아까 하는 집에서 일어난 일, 자기의 망신을 생각할 때 건영은 마치 앉은 벤치와 함께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한민교가 하는과 같이 앉은 것을 보고 건영은 가슴이 내려앉았었다. 그러나 설마하고 건영은 다만 하애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손님들이 오고 나중에는 시골서 올라온 건영의 아버지까지도 왔다. 저녁상이 나왔다. 하는 선생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세상 이야기를 꺼내었다. 마치 약혼에 관한 것은 잊어버리기나 한 듯이 권영은 초조한 마음으로 하는 선생의 입에서 오늘 모임의 목적인 혼인 말이 나오기를 바랐으나 식사가 거의 다 끝이 나도록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고는 하는 선생의 입에서 무슨 무거운 선고나 아니 내릴까 하여 도리어 그 음성이 무서워서 감히 하는 선생 쪽으로 눈을 향하지를 못하였다. 건영도 남과 같이 수저를 움직이기는 하였지만은 무엇을 집었는지, 무엇이 입에 들어갔는지 말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식사가 다 끝난 뒤에 하는 선생은 한참이나 입을 우물우물하고 침묵을 지켰다.손님들도 어리둥절하였다.마침내 하는 선생의 입이 열렸다.오늘 이 건영 박사와 하고 하는 선생의 말이 열릴 때, 건영은 등에다가 모닥불을 끼얹는 듯하고 눈이 아뜩하였다. 오늘 이건영 박사와 내 손녀와 약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의외의 사정이 생겨서 아니하기로 되었소이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내가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지만은, 다만 내가 분명치 못해서 그리 된 것만은 사실이에다. 하고 냉랭하게 그러나 엄숙하게 말을 맺고 특별히 건영의 아버지 되는 이 장로를 향하여 모처럼 먼 길을 오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미안하기 그지 없소이다. 하고 말하였다. 건영의 등에서는 기름땀이 흐르고 이 장로의 낯은 파랗게 질렸다. 이 장로도 벌써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이 장로는 건영과 순례와의 관계를 알았고 또 기뻐하였던 사람이다.그러나 하는 선생의 손녀인 은경과의 혼인말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 건영에게서 듣고는 그 아들과 함께 순례로부터 은경에게로 마음이 올라온 것이었다.이 장로는 그래도 체면상 그 망신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를 아니할 수 없었다.지금 선생께서 영 손해와 제 자식과 혼인 못할 사정이 있다하시니. 그 사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의 음성은 심히 냉정하지만은 떨림을 먹은 것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니, 물으시는 것이 좋겠소이다. 만일 굳이 묻고 싶으시면 자제에게 물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선생은 대답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건영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버렸다. 나와 가지고는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탑골 공원이었다.그가 나온 뒤에 어떤 광경이 연출된 것을 건영은 모른다.그러나 건영의 일생이 파멸된 것만은 분명하게 느껴졌다.이리하여 건영과 은경과의 혼인이 틀어지고 말았고 그 결과로 발명과 윤명석과 은경과의 혼인이 맺어지게 된 것이었다.그것이 또 우연한 인연으로 허승과 정선과의 혼인과 한날인 10월 15일에 정동 예배당에서 거행되게 된 것이었다. 탑골공원 벤치에 앉은 건영은 이른바 위절에도 못 믿고 아래절에도 못 믿는 격이어서 순례와 은경을 둘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모두 한민교의 책동인 것을 생각하면 한민교를 찾아가서 그 다리라도 분질러주고 싶었다. 그러나 건영에게는 그런 용기도 없었다. 다리를 분지르기는 커녕. 한 선생과 대면하여 톡톡히 항의를 할 용기도 없었다. 그것은 제 잘못도 잘못 이려니와 원체 그만한 기력이 없었다. 건영은 가슴이 텅 비인 것 같아서 도무지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조선에는 젊은 여자가 많다. 순예나 은경이 아니기로 여자 없어서 사랑 맛 못하랴.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순예나 은경이만한 여자는 십사리 만날 것 같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면 순예한테로 다시 찾아갈까. 이렇게도 건영은 생각해 보았다. 순예는 참된 여자라 만일 내가 돌아간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환영해줄 것이다. 그렇고 말고 순녀는 그렇게도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운 여자다. 한번 마음을 작정하면 변할 줄 모를 여자다. 그렇고 말고 나는 순녀한테로 돌아갈까? 건영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캄캄한 앞길에 한 줄기 빛이 비치어 옴을 깨달았다.